같은데요? 저 살쪘는데 거의 한 4kg 찐것 같은데.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살짝 좀 어색함이 있는데요.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공간이 있는데요 안에. 혹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게 맞아요? 아 이거 사진도 안 찍어. 아 아깝다. 와. 이게 뭐지? 그 안에 이렇게 제 사진이 있네요. 준비해 주셨는데 아깝네. 이게 다 초콜릿 같은데? 꽂아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다 초콜릿이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방금 전에 그래서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셨어요. 어, 찜이라. 어, 이래서 사주셔가지고 또 안에 이렇게 용돈까지 넣어주셨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진짜 돈이에요. 이 형, 형 두 달치 월급을 저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귀엽고. 안에 진짜 돈을 넣어서 줬어요. 우와. 네. 제가 뭐야? Happy birthday, bro. 어, 뭐야? Happy birthday, bro. Thank you, bro. 어, 형, 다시 했어? 염색 언제 했어요? 아, 잘 지내냐고. 실물로 저것저도 같이. Happy birthday, bro. 형이 이쪽으로 오시죠, 형님. 아, 내 생일 라이브인데 끼긴 싫고 잠깐만 이따 할게요. 예. 아, 이 형이. 아, 네 사진 찍어야 돼, 둘 다. 네? 너 사진 찍어야 돼. 아, 올리려고요? 어. 이거 주십시오. 멋있는데? 이게 너무 오케이!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막 장난하나? 씨. 맞나? 맞나? 하이엘프가 다 됐노? 고이 종족이네. 고이 종족.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민이 생일입니다. 뭐 했어? 뭔 얘기 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이제 저거 하고. 어, 나 케이크 귀엽다. 이게 생일이라고. 어, sorry. 뭐 특별한 할 얘기는 없는 거니까. 그래. 곧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한잔 해야죠. 네. 형 수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밀었어요. 네. 자, 가볼게요. 네 생일 끝이에요 이게 형님? 아, 너 사진 찍으러 왔어. 근데 뭔가 색깔이 되게 여러 개다. 아 이게 트리트먼트로 해서 색깔이 잘 안 먹어서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탈색? I think so.
Rest in peace. 끝이에요 형 이게? 형 축하하고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나이스. 요새 아, 댄스 맞, 댄스 한 거 잘 보고 있어. 아 댄스 했던 거? 아 맞다 그것도 얘기해주고 하면 좋겠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갈게. 네 요즘 또 못하고 있는데. 요즘? 뭐하고 있냐고? 난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 춤. 아 못하고 있다고? 네 그거 얘기해줘야겠다. 그거 얘기도 못해줬네. 예 네. 한잔합시다. 오케이 바이 바이 해피 버스데이. 예 뭐 실수한 줄 알았네. 해피 버스데이. 남친 우리 갔다 형 이제 봤다 미안해요. 스웨터 거꾸로 입은 거 아니고요. 네 바로입니다. 음악 작업도 되게 열심히 또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보여드리고 싶고 참 막 그런 게 너무 오정근 씨를 보고 싶다고요? 이거요? 아직도 손이 아프나요? 아 이거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좀 그 운동하느라 약간 그 습겼다 그 이 그러니까 그 습겼다 아 이거 스쳤다 습겼다 그러니까 긁혔다 아이씨 아 저야말로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 아까도 얘기했는데 뭔가 이거 하나가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는 기분이에요. 좀 이따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또 교정하면 또 너무 오래 해야 되고 안에 뭐 끼우고 있으면 또 귀찮을 것 같고 양치하기도 기분 나쁠 거. 근데 교정은 하고 싶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머니 넣으라고요? 네. 어, 이 주머니에 넣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주머니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그때 무슨 얘기하다가 그 무슨 장난치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머니에 들어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또 장난이면은 또 웃기고 한데 네 오늘 잠을 별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멍한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야지. 옷을 거꾸로 입은 거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갈 건데 그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쎄요 아마 오늘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걸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게 입으시고 아무리 꿈 좋은 꿈 꾸시고 나중에 위버스로 보시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40분 45분 지났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게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